지금 들으신 소리는 에밀레종 소리로 유명한 올해로 1252년이 된 국보 29호 신라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2004년부터 보존을 위해 타종을 하고 있지 않은 이 종에는 많은 설화가 얽혀 있습니다.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을 만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뒤를 이어 해공왕이 771년에 완성하여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종은 처음에 봉덕사에 달았다고 해서 봉덕사 종이라고도 하며 아기를 시주하여 넣었다는 전설로 아기 울음소리를 본따 에밀레 종이라고도 합니다. 몸통에 남아있는 천자 명문은 문장뿐 아니라 새긴 수법도 뛰어나 1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상되지 않고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 박물관은 2만여 평의 대지에 10만여 점의 소장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국보 13점, 보물 26점의 지정문화재와 선사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의 3천여 점의 유물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경주 박물관 마당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데요. 야외 전시장을 둘러보며 성덕대왕 신종과 고선사지 3층 석탑 등 유물을 감상하실 수 있고 박물관 내부에서는 천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유물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신라의 건국부터 멸망까지의 역사는 신라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라 불교 미술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신라 미술관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